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3교시 미래에셋증권의 류재현 이사님과 오늘은 항공업종을 좀 들여다보기로 했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유 이사님, 제가 예전에 홍콩 가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그때 해외 법인에서 홍콩 보고 아시아 기업 분석하러, 어떻게 보면 제가 최초의 해외 기업 분석을 맡았던. 그때 홍콩 가셨어도 계속 이쪽 섹터 하셨었나요? 네, 그때도 아시아 항공 해운. 싱가포르, 홍콩, 한국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항공업종, 해운업종 반반씩? 오늘은 항공으로만 항공으로만 예, 알고 있습니다. 항공 관심 많습니다, 저도. 네. 언제나 좀 다닐 거냐 뭐 이런 거겠죠? 네. 투자도 그렇고 여행 출장도 그렇고. 네. 그거는 좀 뭐 코로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좀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죠. 어떤 상황인지. 네, 일단은 뭐 코로나가 가장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일단은 그림을 보시면은 뭐 신규 확진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사망자가 이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지 않냐 기대하신 분이 이제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규제 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뭐 많은 나라를 표시하다니까 좀 그런데 좀 감소한 나라도 있었고 중요한 나라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이 그냥 계속 강도가 높고 네. 이게 11월까지였습니다. 오미크론 터지기 전이죠. 근데 영국이 먼저 좀 강화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행 규제를 조금 이제 완화하는 기조에 있었다. 근데 12월 들어서 이게 많이 바뀐 상황이죠. 요 공식 자료는 IATA 자료라서 아직 12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이러한 사망자가 감소하는 것 추세에 따라서 조금 여행이 좀 제한이 완화되고 저희도 작년 말에 12월 전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자들은 이제 올 때 격리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높았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은 다시 예상치 못한 그런 변이의 출현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다시 꺾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 규제 강도 차트만 보면 영국 제외하고는 별로 규제를 심하게 안 한다라고 보면 뭐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규제입니다만 그래도 고점 대비로는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였다. 중국 정도, 베트남, 네. 베트남도 뭐 고점 대비 좀 떨어졌었다가 지금 최근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12월 수치는 이제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죠. 12월, 1월 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망자는 감소하지만 다시 이제 직접적으로 여행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강해지더라도 뭐 구조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풀리려면은 당연히 이제 코로나 추세도 감소되겠습니다만 좀 시차를 두고 아마도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뭐 상반기 내에 이게 뭐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조금 너무 낙관적인 기대가 왜요? 상반기면 앞으로 한참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가 감소하고 이제 실제로 여행을 막 본격적으로 나가는 시점은 네. 조금 뭐 글쎄요 뭐 잘하면 여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 이제 잦아들더라도 바로 네. 오픈할 수는 없어서 예, 그 좀 시차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항공사 실적으로 이어지는 데는 또 시차가 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시면 저희가 항공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제 차별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공사별로 또 많이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 실적도 그렇고 그리고 노선별 차별화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글로벌 국제노선 수요 추세를 보시면 너무 차이가 심하죠. 북미 쪽은 엄청나게 지금 뭐 거의 옛날처럼 많이 트래픽이 올라왔어요. 여객 기준으로 보면은 북미 쪽이라면 어떤 노선입니까? 미국이겠죠. 미국에서 어디로? 미국 안에서? 미국에서 이제 중앙아메리카,
아니까 그, 중남미 쪽으로 예, 중남미 쪽 그리고 유럽 북미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아 프랑스이네. 아시아네요. 네. 아시아가 끼어 있으면 그 동네 못 가는 거죠. 아시아 북미 다 아시아만 붙으면 상당히 부진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이 조금 풀어주더라도 아시아가 안 풀어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 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뭐 전혀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는 결국 항공사의 실적으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3분기가 전통적으로 조금 뭐 계절적으로 좀 좋다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실적은 더 안 좋아진 모습. 아시아가 상당히 안 좋죠. 아시아 네. 아시아 지역의 27개 항공사의 수를 어떤 실적을 보면은 북미만 좋네요. 북미 항공사들만. 그래, 예, 유럽도 많이 좋아졌고요. 예, 물론 이 추세는 또 조금 다시 꺾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시아는 또 국제 노선이 많고요. 미국이나 유럽은 영내 국내 아니면 EU 영내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여행이 자유로운 편이죠. 그래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근데 아시아는 중국 정도를 중국 어쩌면 일본 정도 빼고는 국내 선이 의미가 없는 국가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실적을 뭐 드라마틱하게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권의 속수무책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게 방역 수준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방역에 네.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쉽게 이제 보시더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따로 이렇게 빨간색이 안 좋은 규제가 강한 지역이죠. 예, 동남아가 그나마 조금 덜 빨갛고 유럽은 아주 파랗습니다. 네. 이게 빨간색은 모든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지금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이건 인천 기준, 인천공항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뭐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고 열흘 정도 격리가 되고 있죠 다시.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쪽은 이제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미국은 백신 접 노란색은 백신 접종자는 면제 이런 상황이고요. 유럽은 모두 면제. 가 많습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은 조금 상당히 많이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바로 이번 주에 나왔던 그 저번 주에 나왔죠. 인천공항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인천에서 유럽, 인천은 유럽 미국 가는 숫자인데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감소했다 폭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항공사 통계를 얘기할 때 이 2019년 대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때는 좀 정상적이었으니까 더 2019년 12월 대비 21년 12월의 어떤 추세를 보시면 이거 숫자 미국이 80% 여기 일본이나 유럽이 감소한 거죠 80% 감소했는데 그래도 중국 그래서? 일본을 보시면은 98% 감소한 것보다 낫다. 여기 왼쪽 차트는 유럽 이제 일본인데 유럽인데 일본으로 돼 있네요. 아무튼 80%대로 많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낫다. 중국 일본 동남아보다는 심지어 최근 추세를 보시면 다시 이 중국이나 이 일본은 다시 밑으로 꺾이고 있죠. 감소도 엄청 많이 했는데 거기 대다고 또 감소가 난. 저 기저도 낮은데 감소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왼쪽 차트에 일본은 유럽 유럽입니다. 5위죠? 예. 못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미국 유럽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별 차이가 항공사의 어떤 실적 차이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죠. 물론 아직 이 현재 레벨로 충분히 이익이 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이제 항공사는 미국, 일본을 유럽을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왜냐하면 항공기가 작고 단거리 위주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있는 LCC가 대부분 그렇죠. 저비용 항공사들이 그렇고 반면에 이제 뭐 FSC라고 불리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그래도 그나마 여객만 봤을 때 낫다. 물론 이따 말씀드릴 항공 화물을 봤을 때
엄청나게 좋아서 그쪽 때문에 실적이 많이 좋은데 네. 여객만 따로 뛰고 보더라도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럼 대한항공이 지금 여객에서 흑자를 내고 있냐? 그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적자 폭이 조금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조금 이제 코로나가 좀 회복되는 국면에서도 아마도 장거리 쪽이 먼저 또 많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풀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 미국을? 네, 유럽 미국이 이제 좀 미국 유럽은 지금도 좀 자유로운 편이고요. 네, 예. 우리나라가 풀더라도 상대편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푼다고 예를 들면은 뭐 중국, 일본, 뭐 베트남도 상당히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이 좀 풀어줘야지 그런 황금 노선이 다시 단거리 황금 노선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차이가 있다. 뭐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뭐 시간 문제지 뭐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금이 지금 문제죠.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은 작년에도 거의 다 대부분 증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현재 상태가 상반기까지 유지된다면은 또 증자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현금 소진이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월간 뭐 적게는 100억, 100억, 200억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작년에 2천억 뭐 증자를 했다 그러면 뭐 1년 남짓이면 다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괜찮고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거의 사상 최고 실적이 날 것 같습니다. 항공으로, 항공 화물로, 화물만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적자도 좀 여객 부분 적자도 조금 축소되는 느낌의 예. 화물이 워낙 실적을 잘 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공개는 따로 이렇게 안 합니다. 화물이 얼마 실적 났어요 이렇게 공개는 안 하지만 그 운임 추세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예. 없다. 그러다 보니까 LCC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은 국제선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국내선에 몰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뭐 국내선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국제선 공급을 보시면은 이 편수가 과거 대비해서 워낙 높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여기에 수요가 있으니까 몰리는 건데 또 경쟁도 좀 있겠죠. 그렇겠죠. 없진 않겠죠. 뒤집어 말하면 비행기 타고 요즘 제주도 놀러 가기 참 좋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수요도 많이 늘었을 거예요. 예, 수요가 늘어서 지금 어느 정도 이것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데 이걸로 수익을 내기엔 시장이 너무 작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코로나 전에는 사실 그 국내선은 거의 얘기도 잘 안 했어요. 물론 국내선도 어느 정도 뭐 보조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이익이 나는 그런 노선이었는데 예. 국제선 보시면은 국제선이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는 국내선은 계속 정체였어요. 예, 뭐 포화 느낌이 난 거죠. 근데 국제선으로 이제 성장과 이제 그런 기대감, 성장 기대감, 수익성 확대 기대감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이라서 지금 약간 LCC들 입장에선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원래 LCC는 국제선이 많이 남습니까? 즉 한 대는 한 달 내내 국내선만 다니고 한 대는 한 달 내내 국제선만 다니면 물론 시간도 거리도 다르겠으나. 누가 돈도 많이 벌어왔어라고 하면 당연히 국제선이에요. LCC의 경우 노선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제주는 조금 특이한 노선입니다. 제주가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이 김포 제주 노선이 네. 트래픽이 제일 많은 그런 우리나라 이 인구나 이런 규모에 비해서 놀라운.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가는 게 거기밖에 없는 거죠 거의. 왜냐면 이게 말고는 뭐 김포 뭐 김해 정도. 근데 다 KTX랑 연락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제주는 그래도 괜찮았던 그런 지금도 뭐 그나마 나은 노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원래 전통적인 황금 노선은 원래 일본. 네. 그러니까 왠지 일본은 날아가는 가는 거리는 짧은데 좀 비싼 느낌. 가격은 비싸. 가격은 비싸도 말이 되죠. 외국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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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본이 비행기는 좀... 어차피 뜰 때 연료의 대부분을 쓰기 때문에 2시간을 날아가나 3시간을 날아가나 사실은 막 큰 원가 차이는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필리핀이 훨씬 먼데. 일본 노선이 훨씬 비싸. 그렇죠. 그리고 뭐 필리핀 베트남 노선도 괜찮았고 네. 중국도 옛날에보단 좀 덜하지만 좀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 장거리로 갈래 이런 저비용 항공사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예.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인수 조건으로 뭐 장거리 노선 일부 회수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장거리도 갈래 뭐 이런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대하신 분은 아직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갖고 있는 노선 먼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이 수익성이 그리고 장거리 쪽은 사실 한두 대 인수해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홍콩 가실거나 할 때 좀 큰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홍콩 정도면은 무슨 작은 비행기가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큰 네. 걸로 A380 이런 큰 비행기가 홍콩에 다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네트 그러니까 A380이 만약 미국을 갔다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행기가 다음 또 뜰 때까지 땅에 있어야 되는데 네. 항공사 입장에선 비행기가 땅에 있는 게 제일 손해입니다. 네.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금 수익성이 좀 덜 나더라도 홍콩으로 띄워버리는. 그러니까 이 항공기가 놀지 않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 미국도 것이죠. 미국도 가면 되잖아요. 미국에 항상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그 다음 뜨기 전에 홍콩에 살짝 갔다 오는 거죠 그날.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항공기 가동을 이제 극대화해야 되는데 비행기 몇 대 갖고 미국 왔다 갔다 한다고. 네트워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땅에 비행기가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경제가 그래서 중요하고 예를 들면 대한항공도 비행기가 지금 여객기 기준으로 한 그 중소형기가 30대 있다 보면 뭐 대형기는 거의 100대 네. 뭐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격차가 좀 있다. 그 정도로 좀 규모를 키워야지 좀 돈을 좀 벌 수 있는 상황. 옛날에는 미국은 돈이 안 된다고 했었어요. 막 너무 경쟁이 심하고 이게 그 항공 자유화가 되면서 미국 뭐 노스웨스트 뭐 이런 거 옛날 들어보셨죠. 네. 지금 뭐 다 없어지거나 뭐 합병되거나 다 지금 그래서 항공사들 다 한번 망하고 네. 태평양에서 다 철수하고 그게 2000년 아마 초반 뭐 이 정도였을 네. 겁니다. 근데 그리고 거기다 9.11까지 맞고 하면서 네. 완전히 재편이 돼가지고 지금은 돈이 벌려지는 그런 노선이 됐죠. 근데 그만큼 또 이 항공 자유가 됐기 때문에 또 진입하기도 쉽고 하지만 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 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예. 어쨌든 그런 LCC는 현재 그런 기대감보다는 현재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화물이 좋았잖아요. 지금도 네. 좋고 네네. 그게 이제 해상으로 가는 뭐 HMM 주가가 보여줬지만 뭐 한 다섯 배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컨테이너당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게 배로 갈 줄 알았는데 비행기로 가더라고요. 해외로 뭘 붙였는데 그게 이제 약간 대체제 성격으로 이제 대한항공이 화물 해상 운임이 올란 거에 대한 네. 그런 수혜를 본 면도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원래는 보통 비행기로 나르던 물건들이 해상으로 가는 경우는 있어요. 대표적인 네. 것이 옛날에 이제 디스플레이. 네. LCD 패널 뭐 이런 것들 옛날에 비쌌으니까 네. 비행기로 무조건 날라야 돼. 우리 IT 제품의 특성은 배로 실어 날르다가는 가격에 대응이 안 됩니다. 반도체 매일 이렇게 막 바뀌는데 배로 막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뭐 한 달 넘게 기다려오면 예. 네. 그럼 그때 반도체 값이 이미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수요의 대응을 기민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킬로그램당 가격이 비싸니까 네. 날릴 수 있었죠. 근데 디스플레이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 PDP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배로 실어나 그러시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상황은 있었는데 지금은 해운이 너무 오르고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가격이 축소됐어요. 그렇다고 항공기로 가는 게 더 싼 건 아닙니다. 훨씬 비쌉니다. 근데 이 항공기와 해운 운임의 가격 격차가 역사적으로 가장 좁혀졌어요. 그래봤자 원래 한 10배 뭐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한 뭐 7배 8배 뭐 이 정도 걷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도 의미 있게 축소된 거죠. 근데 지금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항만 적체 막 이렇게 되니까 네. 그걸 피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일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항공 운임도 많이 올랐죠. 네. 이게 원래 항공 운임이 계속 항공 화물 운임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거의 글쎄요. 거의 한 두세 배밖에 차이 안 났을 거예요. 그 한국 컨테이너랑 뭐 화물이랑. 근데 지금 화물 운임을 좀 보시면은 여기도 옛날에 이제 홍콩 북미 같은 경우 뭐 4불, 5불 하던 게 작년 12월 중순에는 거의 15불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의 한 3배, 4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익성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특히 화물은 미국이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은 전체 매출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지금 미국이거든요. 미국으로 가는 네네. 화물. 네네. 미국으로 가는 화물 그런 것들이 그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욱 더 높아 좋았다. 그리고 왜 미국으로 가는 화물이 특히 더 많아요? 유럽도 뭐 경제 규모나 인구는 비슷한데 미국이 그래도 가장 큰 MIT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수요처라서 수요처이기 때문에 네. 많이 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요? 그리고 그쪽이 아무래도 항공사가 좀 더 대한항공에 좀 가기가 좀 수월하죠. 우리나라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약간 동쪽 미국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일본과 함께 그래서 이쪽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죠. 베트남에서 예를 들면 삼성이 핸드폰을 만든다. 네. 그러면 한국으로 가져와서 미국으로 보낸다. 이런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예.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맨날 저희가 인천공항이랑 나리타랑 이런 위치를 갖고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유치하려고 항공사나 아니면은 이런 뭐 화물 기지 같은 것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일단은 인천으로 모여서 네네. 미국 갈 거면 같은 비행기 싣고 간다. 그게 프롬 베트남이든 프롬 타일랜드든 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이허브 뭐 이런 데서 그 약 같은 거 주문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주문하면 금방 생각보다 금방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허브 같은 경우는 인천 거기 안에다가 그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건 아시아 지역에서 주문 오는 건 다 거기서 뿌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빨리 오고 특히 그 막 일본이나 이런 것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대한통운 이런 회사들이 그런 승송센터 같은 거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어떤 위치적으로 유리한 거죠. 미국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게 모두 다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익성 더 좋게 하는 원인이죠. 일반적으로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수익성이 화물 쪽이 좋아요, 여객 쪽이 좋아요? 아, 화물은 기준으로?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예, 제가 이 전에 봤던 의미 있는 화물의 화물 수익성이 났던 때가 2010년이었어요. 좋았을 때가? 네, 좋았을 때가 지금 전에 거의 10년 만에 좋은 거고 아마 그 전에 또 한 10년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한 번씩 사이클이 큰 사이클이 오는 건데 지금은 정확히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추정했을 때 2010년에 일본 영업이익률 한 20% 정도 화물이 지금은 아마도 50%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거의 이제 왜냐면 그 여객 수익성 뻔하니까 거꾸로 역산해 보면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되는. BDI 높을 때가 높네요. BDI가 결국은 네. 화물은 그죠? 네. 그런 다 같이 좀 뭐 컨테이너도 그렇고 네, 운임이 이제 같이 좀 경기 좋을 때 지금 요즘 뭐 컨테이너도 50% 넘지 않습니까? 네. 예. 반면에 여객은 원래는 비교적 꾸준한 그래도 물론 유가나 환율 때문에 변동성이 워낙 크지만 한 뭐 5%에서 10% 정도. 네. 네. 근데 화물은 좋을 땐 20%, 안 좋을 땐 뭐 마이너스 10% 넘고 뭐 이런 네. 어떤 변동성이 있어서 왜냐면 B2B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가격의 변동이 큽니다. B2C 시장은 가격 저항이 좀 덜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안정적인데 근데 지금은 뭐 화물이 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뭐 네. 엄청나게 또 QTG가 나면 뭐 부르는 게 값이니까 네. 뭐 여객은 뭐 정부가 뭐 너무 많이 오른다 이렇게 규제도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긴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럼 모든 항공사들이 다 달라붙지 않는 또는 달라붙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선 일단은 비행기가 없죠. 네. 예, 화물 비행기를
예를 들면 지금 주문하면 뭐 네. 내일부터 운영하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주문할 돈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공급망 때문에 좀 뭐 차도 잘 안 오는 마당이니까 빈역이 깨끼면 그냥 채우기는 불가능한가 봐요. 아, 그래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 보시면은 우리도 화물 합니다라고 하는데 화물기로 하는 화물과 네. 여객기로 하는 화물은 좀 다른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 화물에 화물 그 워낙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객기가 줄어서기도 합니다. 화물은 전용 화물기가 있고 벨리카고라는 게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 아 그 짐칸 네 짐칸이죠. 여객이 안 떠나니까 짐칸도 없구나. 그러니까 더 화물기를 몰리겠네요. 아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객기가 안 뜨니까 벨리 화고의 감소 공급이 이렇게 회색 진한 회색 이렇게 감소하니까 전용 화물기는 공급이 그래도 많이 늘어왔어요.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총 공급이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지금 이렇게 수요가 좋고 한데도 그러니까 운임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럼 저럴 거면 제주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라 그래도 노는 비행기 있다 하니 그래서 미국은 못 가나 봐요. 중간에 기름 넣어야 돼서. 아, 그렇죠. 그러 내리고 한번 내릴 때마다도 돈 내야 되는 내잖아요. 예, 그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가까운 거리 가는 김에 이제 화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아직은 의미 있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조차도 일부 여객기를 이제 화물기로 급할 때 아예 뭐 개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 또 여객이 주어질지 네. 모르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벨리카고 다 채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객기에 이렇게 그 좌석에 싣기도 하는데 네. 이게 아무거나 또 쉴 수가 없어요. 예, 뭐 이게 화물기는 상당히 규제 배터리도 잘못 실었다가 제주항공이 옛날에 배터리 잘못 실었다가 그 과징금 먹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사람 안 타고 여객기지만 화물로 가는데도 규제를 해요? 불나면 그냥 그 비행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화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제가 더 화물기는 그런 관리가 매니지먼트가 잘 되는데 여객기는 그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여객기 싣는 물품도 좀 제한돼 있다고 네. 하다 보니까 운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네. 그래도 그냥 현금 그 땅에서 놀리느니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현금을 좀 받자라는 입장에서 돌릴 수는 있는데 수익성이 엄청나게 난 물론 지금 화물 운임 너무 좋아서 네.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그거 갖고 다 되냐 일단 영업 기반이 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뭐 갑자기 내일 가서 뭐 삼성전자 가서 반도체 우리가 실을게요. 뭐 이게 쉽게 되질 않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이제 너무 이게 그 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손님이 늘어서가 아니라 기존 손님한테 요금을 더 받아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손님도 늘었지만 손님 는 효과보다 가격 올린 효과가 훨씬 더 크겠죠. 예. 12월 숫자가 화물이 한 6% 정도 증가했어요. 뭐 여객보다 훨씬 낮긴 하지만 네. 이게 한 20%까지 가까이 증가했다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감소 효과에 따른 운임 인상 효과가 크죠. 그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실적을 많이 좋게 하는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컨테이너와 항공 화물은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중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네. 예, 선진국이 뭔가를 많이 써야지. 예. 근데 이제 화물은 IT 제품 고가 제품이고 컨테이너는 우리가 월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뭐 실적이 아까 제가 노선별 뭐 글로벌리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항공사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코로나 터졌던 2020년 초반 이후에 주가 추세를 보시면 대한항공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이런 적도 아마 없었지 않나 싶은데요. 네. 네. 이전보다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최고네요. 예, 얼마 전에 뭐 저 본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장기 뭐 횡보 국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대한항공이 지금 9조 10조 이런데 그런 네. 적이 없었죠. 물론 증자 때문에도 그런 영향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상당히 실적도 좋았고. 다른 애들도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저 대한항공 이게. 저런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시클리컬 인더스트리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긴 합니다만 결국은 코로나 끝나고 나면
옛날 코로나 상황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저 주가로 보면 2020년 1월에 100, 100이라는 저 위치로 결국은 갈 텐데 저거는 그럼 그냥 게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즉 밑에 항공 실적 굉장히 어려운 항공사들도 많이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버티기만 하면 끝나면 결국은 가니까. 네. 옛날로. 그래도 여기 제가 보여드렸던 아까 그 항공사들은 그래도 버티는 네. 항공사들. 그렇죠. 다만 이제 네. 버틸 수 있는가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100보다는 낮은 주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네네네. 그건 이해가 되죠. 그거는 저러다 이제 너무 오래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 100보다 올라가 있는 저거는 필연적으로 내려올 주가라고 보면 이상한 겁니까? 이게 그래도 대한항공은 많이 양반인 편인데 네. 운송 섹터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많이 좋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렇죠. 주가가 많이 안 오른 측면이 그런 우려들 때문입니다. 이번 이런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내년엔 빠질 거야. 일시적인 요인이야. 적체 풀리면 끝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올라오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저도 대한항공이 이 상태의 어떤 시클릭화란 관점에서만 보면 많이 주가가 아주 저평가라고 보기는 쉽지는 예. 않은데 예. 다만 대한항공한테 뭐가 있냐면 이 아시아나와의 이 인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아직은 제가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예. 이 제가 요건 이제 19년 전 그러니까 그 코로나 전에 어떤 공급 능력들과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 본 것입니다. 공급 능력이 결국은 어닝인 캐파를 만든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한항공이 여전히 평균적으로 보다 좀 낮은 수준 네, 현재 놓여져 있고 아시아나랑 합치면 예, 상당히 이것도 아시아나도 또 시총도 다 있어야겠지만 여전히 글로벌리 아직 저평가 국면이고 아마 한 20% 정도는 좀 더 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그냥 단순히 합치던 것보다 그럼 뭐 비용 세이브라든가 내지는 가격에서 뭐 협상이 좀 더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합병 효과이긴 합니다. 그런 걸 보는 거인가요? 그래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인수자가 있었습니다만 인수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대한항공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건데 원래 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은 왜 아시아나가 처음에 만들어졌냐면 뭐 다른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게 처음에 이제 그런 대의였는데 그게 지금 없어진 건데 물론 제주항공도 있고 이제 다른 항공사 많이 생겨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 네. 화물이나 특히 장거리 노선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항공사는 독점에 가까운 외국 항공사를 감안하더라도 과점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이번에 이제 하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습니다만 뭐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슬랏을 뺏어간다라든지 뭐 가격을 제한한 건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예. 하는데 뭐 노선을 뺏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일부 노선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 항공사끼리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하긴 쉽지는 않을 그렇군요. 것이다. 결국은 네. 외국 항공사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쪽으로 계속 리텐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대한항공도 그렇고 화물도 그 실적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아직은 해외 오늘 뭐 대우조선 뭐 인수가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여기도 해외에서 또 이렇게 정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게 되는 경우 또 한번 레벨업 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해외 정부에서 승인해 줘요. 노선별로 다 다르니까요. 노선별로. 예. 물론 우리나라가 제일 이제 먼저 해줘야지 계속 이제 뭐 코로나도 핑계대면서 계속 연기를 한 거고 그럼 하나 한 어떤 정부가 안 해주면 그 노선은 이제 좀 힘들기 그 노선은 때문에. 합병 항공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웬만한 주요국에서는 하나라도 안 해주면 합병 자체가 안 되겠네요. 조금 쉽지 않고 근데
웬만하면 얼마 그 이 전에 이제 현대 산업 개발 이렇게 해갖고 할 때도 승인이 많이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쭉 뭐 그런 상황이 발 그냥 지금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고, 그리고 그들도 힘들고 그들도 나중에 그런 승인을 저희한테 받아야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우리나라가 국제 여객으로 보면 거의 한 6위, 5위, 6위, 7위 이 정도 수준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서로 간에 양해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뭐 대우조선 뭐 이런 상황이야 특정 뭐 예를 들면 LNG 선 뭐 이런 거 거의 점에 가까운 네. 뭐 60%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상호적인 거기 때문에 그들도 항공사가 있고 우리도 항공사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그래도 그래도 나름 민감하죠. 예, 특히 자유, 항공 자유가 안 돼 있는 뭐 유럽 쪽 뭐 이런 쪽은 슬락 배분 이런 것들 중국도 그렇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그냥 없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항공업은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좀 불확실해서 리오프닝은 좀 조금 좀 생각보다 뒤로 갈 것 같다. 여름이나 돼야 빠르면 네네. 여름. 네, 그래서 뭐 마지막 장표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리오프닝 기대감은 이제 약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섣불리 좋다고 매수하는 관점은 갖고 가기 힘들다. 그래서 저는 항공업이 현재 좀 중립 의견을 가져가고 있고요. 예. 상당히 오래 다만 지역별 어떤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예, 장거리 노선 여객은 장거리 노선 특히 이제 여객이 아니면 화물 예, 유일하게 지금 현존의 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FSC와 LCC 차별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물론 언젠간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LCC들은 올 상반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리스크 자금 차원에서. 그렇죠. 자금 차원에서 그러면 또 증자를 해야 되고 그게 또 결국은 주주의 어떤 가치 훼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네. 밑밥 진도에 독을 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내가 여기서 사서 크게 먹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보다 조금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망하지만 않으면 증자를 해도 낮은 주가에 증자를 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럼 계속 따라간다고 가정하고 그렇죠. 계속 가야 되는데 그 기회비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도 좀 망하고 그죠? 아시아나항공은 이렇게 대한항공에다가 인수되고 해서 붙고. 우리나라 예. 전체 그 항공사들이 그 갖고 있는 비행기 대수가 한 어느 정도 줄었어요? 지금 뭐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뭐 LCC들은 뭐 최소 10%에서 20% 가까이 줄고 있는 줄거나 네.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예, FSC들은 아, 뭐 많아야 10% 정도. 화물은 당연히 좋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 지금은 어떻게 하면 줄이려고 하는 거죠. LCC들은 지금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 임차 계약이 끝나면은 재계약을 네. 안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대한항공 이런 데도 줄이긴 줄이는데 이 작은 비행기들만 위주로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추가 투자는 안 하고 여객은 그냥 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긴 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다시 살아났을 때 재빨리 그 태세를 바꿔서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고 임차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 돈이 많아야지 더 빨리 램프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FSC와 LCC는 장기적으로도 조금 이 갭을 다시 줄이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표현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피하신 부분도 있으나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메모장 내려주시고요. 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그럼 백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류지현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